승규야, 저기 아저씨가 뭐해? 훈육강 탈 망치구요.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? 망치지는 사람. 망치질하는 사람. 광화문 내거리에서 신분로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흥국생명 앞에 조나탄 보롭스키의 망치질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해머링맨이라고 하는 원제목을 갖고 있는 이 작품은요, 동경이나 프랑크푸르트 등 전 세계적인 그 유명 도시에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, 서울에 세워져 있는 이 작품이 가장 큰 사이즈로, 나이로는 제일 막내지만 사이즈로는 제일 큰 사이즈로 설치됐던 것입니다. 거대한 크기의 인물이 망치질을 하고 서 있는 그 실루엣을 보여줌으로써 일하는 사람, 노동의 신성함을 알려주려고 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조나탄 보롭스키의 작품입니다. 처음에는 저게 망치질 한번 내려치는데 1분 40초 걸렸습니다만, 그러나 사람들이 아 지금 저 망치로 내려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.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한 40초 정도로 더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움직이고 있는 망치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저 뒤편에 있던 작품을 앞으로 끌어옮기고 이 주변을 해머링맨 문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. 저 작품을 앞으로 5m가량 빼는데 약 1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요. 약간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옮김으로써 랜드마크 기능을 확연히 하고 또 작품을 조금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패널 형식의 실루엣을 측면에서 포착한 인체의 실루엣을 담고 있고요. 저 위에 있는 거대한 팔이 전기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망치질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그렇게 고안된 작품이고, 광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곡선 형태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배치하고요. 그리고 주변에 저렇게 작은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매우 감각적인 처리를 한 것 같아서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 작품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둘러싸고 문화적인 이벤트가 열리거나 또는 친숙하게 이 작품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움직임을 공공기술 작품에 도입한 것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. 관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봅니다. 흥국생명이 이 작품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옮기는데 적극성을 보인 것은 작품을 통해서 이 건물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문화정치의 룰을 알고 있는, 그만큼 저 작품은 이미 서울 시내에서 그 어느 작품에 비해 뒤지지 않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작품이고요. 저 작품을 앞으로 약간 더 옮김으로 인해서 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이 거리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. 망치지는 사람. 그래.